아, 그 뭐지? 정용기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대학에서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이걸 못 찾겠더라고. 어제 찾으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뭐가 목표냐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그다음에 건강,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체크를 안 해놨어. 그리고 그 북한도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한그 곰곰이 생각해봐요. 남한의 독재자는 총살당했잖아. 북한의 독재자는 3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나아요?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재를 했으면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누구 하나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고 그 자식까지 해먹고 있잖아. 3대를 해먹고 있잖아. 그거는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 처음에 북한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47년도에 김일성이가 토지 개혁해가지고 그거를 지들이 그 있는 것들이 나눠 먹지 않고 다 나눠줬잖아. 그래서 이제 북한 가면 집 준다, 땅 준다 그런 소문으로 그간 사람 많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나고 후에 이제 뭐 연안파니 소련파니 이제 그 해서 이제 김일성이를 이제 숙청하려고 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점점 이제 독재 저기 그 독재를 하는데 그 독재가 정치적인 독재지 국민을 그렇게 억압하진 않았다는 얘기야. 그 아직도 내가 이제 그 북한 문화 강의 보면 이제 북한 사람들 초대해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김일성이 아직도 북한 주민한테 인심을 잃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정희가 총살을 당했는데 박정희 때문에 박근혜 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인 거죠. 아, 내가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걸 표시를 해놓을 걸. 우리나라 헌법 35조 하고 똑같더라니까? 김정은이가 저기 그 통치 이념으로 내가 세운 게? 그리고 내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뭐 국민이 대통령이다 어쩌고 그다음 개나발을 했어. 뉴스만 뜨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헌법이 주인이다? 그게 이제 그 아니 헌법이란다 문재인을 해야지 유튜브 이게 2년 전에 올린 거예요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37초짜리인데 여기 안에 뭐 헌법이 주인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막그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에요? 말 한마디 안 들어 처먹는데? 이제 촛불이 대통령이고, 이제 헌법이 대통령이고, 이제 광화문이 대통령이고, 국민이 대통령이 돼요. 브로드캐스팅 어쩌고, 당연히. 뭐야, 글씨가 거꾸로 보여.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대통령. 마침내, 모두가 대통령이다. 그럼 공무원 빼고 다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말을 개무시해, 지금. 검찰이고, 헌찰이고, 그냥. 아니, 대통령을 지금 범죄자 만드는다니까? 미친 인간들이.
문재인은 이거를 지켜야 돼. 내가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이게 막 꿈을 막 혼란스럽게 꾸. 누가 옆에서 뭐 마늘을 찌는지 계속 쿵쿵거려서 사실 그것 때문에 깼어. 물론 오토바이 소리도 깨기 시작하지만.